안녕하세요. 다육이 놀이터입니다. 저의 놀이터에 와주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는 실내로 들어온 지 두 달이 넘은 다육이들을 살펴보고 살짝 웃자란 다육이들도 보여드리려 합니다. 웃자란 다육이들은 따로 빼서 보여드릴 테니 함께 해주세요. 보실까요? 먼저 다육이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. 울려심은 이 아이는 울려심인데요. 웃자람이 없이 잘 자라주고 있고요. 사랑모금은 저희 집에 와서 음사를 많이 한 듯해요. 먼저 있던 자구들이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새 자구들이 나와주고 있답니다. 이제는 자리를 좀 잡은 듯 합니다. 아보카도 크림은 며칠 전 물을 주었더니 이렇게 뭉텅해졌고요. 워터메리는 물은 빠졌지만 꽃대를 이렇게 올려주고 있네요. 올해는 꽃대를 많이 올려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내년 봄에 꽃대가 많이 올라오면 그때 또 영상 한번 올릴게요. 총업도 냉해를 입어서 나머지 아이들을 다시 심어줬더니 그런대로 잘 자라고 있고요. 나울 역시도 푸릇푸릇 냉해는 조금 입었지만 잘 자라주고 있답니다. 저에게 와서 바로 적심당한 살구미 임금도 작은 자구들이 이렇게 나와서 많이 커주고 있고요. 화이트 그린이는 문지도 하면서 또 잘 크고 있네요. 눈이 살짝 내린 듯 보여요. 서프라이즈도 며칠 전 물을 주었더니 보통통해졌고요. 응가디스는 아직 물을 주지 않았어요. 살짝 웃자람이 보이긴 하죠. 비치도 잘 크고 있고요. 휴밀리스도 잘 크고 있어요. 운슬로우 역시 물은 빠졌지만 잘 크고 있고요. 야생 콜로라타 작은 아이도 씩씩하게 잘 크고 있네요. 미니벨은 분갈이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이 아이도 물을 주지 않았답니다. 이미 적심해서 벌써 몇 달을 키웠더니 자리 잡고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. 펜지는 동네에서 1,000원짜리 사다가 이렇게 그래도 작지만 삼돌합니다. 너무 예쁘죠? 귀엽고 멀로도 잘 크고 있고요. 런년이도 살짝 웃자람이 보여요. 빨리 날씨가 따뜻해서 옥상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. 샴페인, 일렉트라, 타트체리, 토파즈, 아모르파티, 샴페인 이렇게 다 아이들이 잘 크고 있답니다. 그나마 문을 오전에 열어주고 3-4시까지는 열어줘서 환풍을 시키니까 잘 크고 있는 듯해요. 물은 많이 빠졌지만요. 네티에찌아는 아직 분갈이 한지 얼마 되지 않아 물을 주지 않았고요. 석연아도 잘 지내고 있고요. 파 이 아이도 저희 집에 온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몸살을 하더니 그래도 이렇게 입장이 올라오고 있는 거 보니 자리를 잡은 듯해요. 입장이 축 처져 있었거든요. 호비땅인도 잘 크고 있고요. 누다 역시 얼망졸망 잘 크고 있답니다. 타이니 보교금, 도테랑, 홍화장, 살구미 임금, 릴리시나, 마디바, 슈퍼클론, 불새, 지젤, 여우별 다 아이들이 그런대로 잘 지내고 있어요.
천대전성 철아도 잘 지내고요. 너우도 잘 지내고 있답니다. 파랑새 합식도 아무 일 없이 잘 크고 있고요. 흑개리도 물은 다 빠졌지만 튼실이 잘 지내고 있네요. 소인재음도 잘 지내고 있고요. 여기 러블리로즈 입꼬지 아이들도 수식하게 잘 지내고 있네요. 옥장미도 잘 지내고 있고요. 그럼 지금부터 웃자란 아이들 얼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살짝 웃자람이 많이 한 아이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네요. 블루엘프는 역시 웃자람이 심하다더니 조금 더 많이 웃자란 것 같고요. 핑크로즈 이 아이들도 삼두가 또 있어요. 그래서 2월 말쯤 이 아이들 둘은 적심용으로 키워볼까 해요. 예쁜 자구들을 한번 보고 싶어서요. 러블리로즈, 제가 장미꽃 한 다발을 보는 듯 하다 했는데 이렇게 미운 아이들이 되고 말았어요. 키가 너무 큰 탓이죠. 웃자람이 심한 것 같아서 창문 쪽으로 두었더니 조금은 나은 것 같아요. 2월 말쯤 적심하면 또 영상 올려보겠습니다. 이 아이 달맞이인데요. 옷자람이 심하더니 창가 쪽으로 추운 쪽으로 놔뒀더니 살짝 다져지고 있는 듯해요. 오늘 영상은 실내로 들어온 지 두 달이 지난 다육이들을 살펴보고 웃자란 다육이들을 보여드리는 영상으로 마칠까 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